용산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병참기지에서 미군정을 지나 미군사령부로 침략의 역사를 지닌 회한의 땅, 국방부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이제 대한민국 국가지도자의 집무실이 위치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을 이곳을 가리키며 중요 시설 위치에 대해 공개 발언합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위치한 이곳 용산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은 용산의 정체불명의 이 구조물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설치했을까요? 손바닥 왕자 갑자기 자라난 흰 눈수 온갖 기행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에 과연 이 같은 회개한 일이 없었을까? 오방신에 심취한 자들의 도시 용산의 기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청사 앞 다섯 개 구조물의 미스테리 1부 진행을 맡은 최재용입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얼마 전 매우 기이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용산 대통령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육군 서울 사무소 주변에 얽힌 제보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인 2023년 3월경인데 내용인즉슨 육군 서울 사무소 주변의 높은 벽돌 담장 울타리가 완전히 철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하수관 5개가 땅속에 수직으로 묻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 근로자분들 사이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일명 녹강으로 불리우는 물건을 말합니다. 녹강이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하수관은 일반적으로는 가로로 눕혀진 상태에서 각각 여러 개를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처럼 매설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제보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기둥처럼 수직으로 한 개씩만 각각 다른 위치에 매설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이런 희한한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으며 너무나 의아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포트 보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매설공사 현장에는 보호막이나 가림막이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노출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공사 규모는 포크레인 한 대가 동원되어 구덩이를 파거나 매설하는 작업을 했고 덤프트럭도 동원되어 외부에서 흙을 퍼다 나르면서 경사면 둔덕을 조성하는 작업이 있었고 소수의 인부들만 동원되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시설물의 크기는 입구 지름이 1m 정도가 되었고 땅을 파며 매설하던 인부들은 하수관의 넓은 이음 부분을 힘들게 절단하는 작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땅속에 묻을 것이라면 굳이 단단한 콘크리트 재질을 절단하는 어려운 작업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일일이 이음 부분을 절단한 후 40에서 50cm 정도의 무릎 높이 정도만 지면 위에 노출하고 나머지는 땅속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하수도관을 묻은 위치가 윤리적이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울타리 담장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매설했는데 어떤 것은 둔덕 경사면 위에 묻었고 어떤 것은 경사면 중간에 또 어떤 것은 경사면 아랫부분에 묻는 등 매우 불규칙하게 매설했으며 4개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물이 지어 묻었고 나머지 1개는 멀리 떨어져 경사면 위에 묻었는데 그 개수가 모두 5개였다는 것입니다. 리포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완해 보자면 기존에 있던 울타리 담장을 모두 없애고 그러고 나니까 정원의 높이가 옆에 있던 헬기장보다 높게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덤프트럭까지 동원되어 흙을 퍼날라서 공사하는 인부들이 둔덕 경사면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선 콘크리트 하수도관을 5분의 1가량을 자르고 또 한쪽에서는 자른 하수도관을 세로로 묻는 작업을 했으며 모든 공사를 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후에는 그 위에 잔디를 입혔다고 합니다. 매설된 설치물들은 모두 육군서울사무소 건물의 한강 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한 개는 헬기장 바닥면에 거의 가깝게 묻혀 있었고 세 개는 경사면에 밀집되어 묻혀 있었고 나머지 한 개는 경사면 위 계단 옆에 묻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불규칙하게 묻혔을 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치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경이라서 경사면에 잔디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아니라서 매설된 위치는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후 한때는 그물망처럼 풀잎 같은 것으로 해당 위치를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서울의 소리 취재진은 매설한 하수도관이 모두 다섯 개라는 점에 착안해 김건희 여사가 평소 오방신을 신봉한다는 대선 당시의 소문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이던 2022년 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 공개 사건이 발생할 당시 김 여사는 전화번호, 코모나 컨텐츠 번호 그 모든 끝자리가 5였으며 심지어 윤석열 후보의 자동차 차량 뒷번호, 최은순 여사의 번호 등이 모두 5로 끝날 정도로 일가족이 모두 5자를 신봉했다는 풍문이 전국으로 떠돌기까지 했던 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선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부루 이웃들에게 떡이나 과일 등을 선물할 때도 5라는 숫자에 방점을 두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김 여사가 어느 정도 5자를 좋아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수 기자가 강의를 하고 강사비로 105만 원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오자와 관련된 비화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강원도 강릉의 재래시장을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불우이웃 독거 노인들에게 떡과 과일을 선물하는 과정에서 떡을 50팩, 과일을 복숭아 5박스, 수박 5통 이러한 식으로 5자에 방점을 두는 그러한 기사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처럼 김건희 여사가 오방신을 신봉하고 특히 국정에서도 오방신을 신봉할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도 오방신을 신봉하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오방신을 떠올리던 저희는 대통령 관저가 선정될 당시 사이비 무속인 천공이 육군 서울 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급기야 국정농단 논란에 휩싸였던 바로 그 장소였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육군 서울사무소 앞 정원에
미스테리한 다섯 개의 구조물이 매설되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매설 주체가 혹시 김 여사는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저희는 품을 수밖에 없었고요. 대통령 청사 역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는 평소 충남 계룡대에 근무하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에서 업무를 볼 때 자주 사용하는 주거 및 사무 공간으로 대통령실에서도 내려다보이는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근무 요원도 상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곧바로 저희 탐사 취재팀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육군 서울사무소 정원 둔덕을 따라 문제의 그 하수도관들이 실제 박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글 위성 사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수도관이 매설되기 이전에 인공위성 사진과 매설된 이후의 위성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위성 사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흰색 구조물 5개가 5달 뒤인 2023년 4월의 위성 사진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23년 3월경에 공사 현장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주장대로 하수도관 4개는 육군사무소 오른편 한 곳에 몰려 있었고 나머지 한 개는 육군 서울사무소 왼편 계단역 경사면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 인공위성 사진이 촬영될 때 시멘트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찍혔군요. 그렇다면 국정농단 논란이 발생했던 육군 서울사무소 정원 둔덕 경사면에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다섯 개의 시멘트 하수도관을 수직으로 묻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저희 취재진은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의뢰해서 해당 시기에 국방부 공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국방부에서는 해당 시기와 장소에 어떠한 공사도 벌인 일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대통령실 이전 이후로는 육군 서울사무소가 대통령실 소관이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왜 생뚱맞게 하수도관 5개를 이처럼 불규칙하게 묻어놓은 것일까요? 혹시 윤석열 당선자가 브리핑할 때 언급했던 지하 벙커의 환기구는 아닐까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지하 벙커가 그 아래에 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벙커의 환기구라면 중요 시설일진데 이토록 허술하게 하수도관을 박아놓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사용하는 경호용 진지 구축이나 혹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호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들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취재진들이 예측했던 대로 오방신을 묻어놓은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취재진은 육안으로 직접 하수도관을 관찰하기 위해 용산 어린이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저희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흰색 하수도관은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그 정확한 위치에 사철 나무들이 심겨진 채 자리 잡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관련 취재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촬영한 위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기념식수를 했던 나무 인근이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공원 옆 공터는 대통령 전용 헬기장이고 보이는 공원은 과거에는 사방이 아주 높은 벽돌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장을 3분의 1 높이로 낮추는 공사를 해서 그 상태로 지속되었다가 이후 한쪽에 담장만 남겨둔 채 나머지 3개 면은 모두 철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담장이 있던 자리에는 큰 나무들을 대신 심어 울타리 경계를 만들었으며
육군 서울사무소 왼편과 오른편 방향에 모두 다섯 개의 관을 매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관이 매설된 위치에는 사철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사철나무들은 이 설치물의 자리와 거의 일치하는 장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 높이 정도 돌출되어 보기 흉한 설치물을 사철나무를 심어 가려놓았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용산을 출입하는 기자나 민원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최대한 숨기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 리포터 잘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용산을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민원인들 혹은 일반 국민들은 이런 구조물이 묻혀있는 것을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사항으로 취급을 했던 것 같이 저희에게는 보입니다. 참고로 대통령 집무실 옆에 헬기장은 원래는 국방부와 군 고위 간부들이 이용하던 헬기장이었는데 대통령 전용 헬기장으로 변경된 후로부터 이 국방부 간부들은 헬리콥터를 탈 때마다 약 3km 떨어져 있는 노들섬까지 30분 동안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특히 구조물이 매설된 지역은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개활지라서 용산 역내에 있는 합참 직원, 국방부 직원,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 영외 울타리 밖 인근 지역의 이촌역이나 많은 주민들 고층 아파트 혹은 고층 건물에서도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도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목격한 분들은 제보자 외에도 무수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번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그래? 아, 여기를 알고? 주소를 아니까. 주소를 아니까. 아, 네네. 그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네. 우리 선생님이. 저희들 여기 시대 10년 넘었습니다. 아, 그. 오, 멋있네요. 여기 같습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크게 붙이는데. 아. 와, 지금 영상을 보니까 청공 사무실에서도 버티컬을 치고 이렇게 멀리 내다보니까 육군 서울 사무소가 내려다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왜 육군 사무소 정원에 하수도관을 불규칙하게 묶어놓은 후에는 아무도 모르게 사철나무로 위장까지 한 것일까요? 둔덕의 밋밋한 경사면에 뜬금없이 심겨진 사철나무들은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어떤 안전도구의 기능도 아니고 지하벙커 환기구 역할도 아니고 조경을 위한 용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호용이나 군사용 목적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배수로나 하수로 용도 혹은 굴뚝의 용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이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오방신 매설과 관련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오늘 스튜디오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진우 스님을 모시고 오방신 매설에 대한 불교의 관점과 전통 문화의 관점 그리고 통상적인 일반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통령 청사 앞에 이렇게 알 수 없는 다섯 곳에 이런 구조물이 묻혔다 하는 것을 저희는 오방신으로 뿐이 귀결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스님께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데 스님이 보실 때 이 오방신에 대한 불교의 관점은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우선
청와대에 있던 멀쩡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전혀 타당치 않은 이유를 가지고 긴급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 근간에 풍수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천공의 이야기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오방 불교에서는 오방신이라고 할 때는 오방신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오방불해서 이제 네. 불교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났던 이제 밀교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말에 이제 번성을 했던 밀교에서 오방불 신앙은 있어요. 근데 오방신이라고 할 때는 사천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목사님? 네, 들어봤습니다. 사천왕과 그리고 가운데 이제 수미정 수미산이 있는데 그 수미산에 있는 제석천왕까지 해가지고 아주 드물게 오방신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도식화된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이제 오방불 이렇게 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전체를 만다라화해서 그러니까 그림 시각 이미지화해서 동서남북하고 이렇게 딱 방위로 배치를 하고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하지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불교적인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원래 오방신과 관련된 우리 전통적인 그런 문화를 보면 어떤 그림도 있고 예, 예. 또 이렇게 주물로 만든 어떤 종교적인 형상도 있고 예. 또 도구도 있고 뭐 무구 같은 도구도 있고 또 이제 땅 속에 매설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형태의 무엇인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술 자료에는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오방신이라고. 오방신이라고는 안 하고 뭐 오방불, 그리고 사방불이거나 사천왕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예.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경우는 좀 없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체 왜 이것을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설을 다섯 군데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지 왜 했는지가 드러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그 사람들은 풍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상에 필요한 것이고 이게 도참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언적으로 이게 세상에 발현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걸로 보여져요. 더군다나 우리 그 영부인인 김박사 같은 경우는 네. 박사 논문에서 봐도 벌써 음양오행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네. 이제 관상도 그렇고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주역도 이렇게 좀 인용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박사의 입장, 그런 김명심 박사의 입장에서는 이 풍수사상이 고려시대 때 풍수가 아니라 현재의 풍수인 거예요. 네. 현재의 사상이고 현재에도 그렇군요. 워킹을 하는 음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는 애지력 있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생각하에서 이번에 그 이 다섯 개의 정체불명의 물건들도 접근을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싶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갑자기 이제 김건희 여사를 김박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표현하시기에는 이걸 그 하수관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제 물체가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상수도를 연결하면 상수관이 되고 네. 하수를 연결하면 하수관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쓰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이라고 본다 그러면 앞뒤가 다 그러니까 좌우가 다 뚫려 있으면 그걸 관이라고 하고 혹시 그게 막혀 있거나 뚜껑이 있으면 그거를
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무 목자를 써서. 네네. 근데 이 관의 형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공간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세로로 만약에 묻었다고 하면 세로로 묻었을 경우에 이 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우리 신라시대나 예전에 썼던 온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온관은 세워서 묻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관은 이제 나무관이나 이런 거는 석관은 누워서 옆으로 횡으로 묻었지만 온관 같은 경우는 세워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다섯 개가 묻혀 있다라는 그 관들이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바닥이 있거나 뚜껑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물을 묶기 위한 거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것은 저는 이 사람들이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실을 옮길 만큼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도 아마 풍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예요.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일설에는 불교 측인지 어디에서 거기에다가 뭐 화기인가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예, 그런 경우도 많죠.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한양도성, 그러니까 네. 지금 김건희 예, 박사 및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옮긴 이유가 많은 사람들 천공의 재원에 의하면 제안에 의하면 지금 예전에 있던 청와대가 흉지여서 특히 네. 관저 자리가 흉지여서 옮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청와대 자리가 정해지게 된 게 조선조 초잖아요. 그게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점지를 해준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관악산으로부터의 오는 화기를 어떻게 막느냐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숭례문을 남대문인 숭례문을 세로로 이렇게 현판을 달게 하거나 그리고 광화문 앞에 있는 불을 억누를 수 있는 서수인 해치를 이렇게 배치를 했던 것도 같은 이유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숭례문을 세로로 쓴 거나 그리고 해치를 배치한 거나 그리고 경해루가 있는 그 연못을 판 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용산 대통령실 갑자기 남대문 밖으로 나와버린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관악산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네, 예, 예. 관악산의 화기가 네. 그리고 관악산이 또 뭘 뜻하냐면 신하들의 이제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 국회의원들이나 네. 다른 이제 정치인들의 세력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산과 숭례문과 그리고 해치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풍수사상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가였던 도성국사께서는 그걸 비보라고 했거든요. 혹시라도 풍수가 명당인데 모자란 게 있으면 따로 이렇게 보완한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사찰들을 지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관악산의 신하들의 권세 내지는 관악산의 화기를 억누르려고 호합사라고 하는 절을 그 관악산 자락에다가 이렇게 짓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풍수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남산과 숭례문과 해치가 없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누가 보호해 주지?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도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는 액마기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굉장히 일리가 있어 하나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또 생각을 하자면 예. 남산이 가로막지 않고 남산 지금 자락 앞으로 나와 있는 대통령실이 뭐에 또 노출이 되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철저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충원하고 바로 직경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중앙에 가려지는 게 없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택의 거리와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원효대교만 건너면 바로 국립현충원이잖아요. 용산하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까지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멘트 구조물에는 예. 뭘 집어넣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악산에 화기를 누르려고 소금 정도를 넣었다. 그러면은 다섯 개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섯 개까지를 했다라는 거는 각각의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방불이나 오방신이 되더라도 각각의 색깔이나 그 내용물들이 다르거든요. 우리 신장에서도 내장에서도 오장육부 그러잖아요. 그렇게 네. 다 각각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내용물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액기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화기운도 그렇고 충이 장정들의 그런 기운들이 본인들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다면 흉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죠. 흉한 거라면 가령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제안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흉한 게 아닐 수 있는데 만약에 소를 산 채로 가죽을 벗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뢰를 집행했던 사람들이라면 네. 흉한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소름이 끼치네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인 내용물 예. 혹은 어떤 액막이 보호용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으로도 무엇인가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다양한 내용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군요. 예.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국민들 그리고 한민족 분들이 공통적으로 예.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정도라면 네네. 광화문 앞에 해치상처럼 드러내놓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서울의 소리 기자가 전남 지역의 어느 전문가 한 분과 전화로 사전에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게는 45도 정도 개는 비탈면에다가 거를 박은 거고요. 하나는 땅 지면에다가 땅에다가 박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경사면은 사방을 쳤고요. 하나는 밑에 바닥 있는 쪽으로 내려와 쳤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하수관이 철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라니까요? 그 우리 그 시멘트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묻는 시멘트 종류예요. 세면 우리가 보는 석회나 흙이나 돌로 보는 거거든요. 아, 예. 그거는 나쁜 예방을 쓸 때는 그렇게 그걸로 안 써요, 원래가 우리가. 나쁜 비방을 한다면, 그 세멘트 가지고 안 해요. 아, 그러면 쇠 같은 거. 철이나, 예, 철이나 그런 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예. 집터나 예를 들어 무슨 사업터나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게 나쁜 예방을 한 것 같진 않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불교에서는 보통 오방 같은 것들이 이제 방위를 중요시 여기서 네. 방향을 동서남북 중앙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한다는데 무슨? 근데 그거를 꼭 동서남북으로 안 하고 엇갈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무속에서는 뭐 오각형으로 해가지고 하진 않고 뭐 모양에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기법을 쓰는 사람마다 달라서요. 근데 말뚝을 예를 들어 그 하수관 거를 뭐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만 박아도 효과가 있었는데 왜 꼭 굳이 다섯 개를 박았을까요? 다섯 개는 오방을 친 것 같아요. 아. 오방을 빗글려 친 것 같아요. 빗글려서? 네. 빗글려? 강방으로. 오방을 동서, 남북, 이렇게 정방을 안 하고요. 네. 강방으로.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간방이 맞으면 간방을 가거든요. 전방이 아니고. 아, 그게 사람에 따라서 틀려지는군요. 그러죠. 그때그때 온기에 따라서 정오방을 치냐 간방으로 가냐.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네. 그 예를 들어 그 주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무속인이 했다고 하면 네. 그 상대방에서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좀 잘 되는 기운을 만들어주기 시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토크에 있는 쇠를 나르고 흙을 걸러내고 머리를 파고 묻을 때는요. 네. 대의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신한테도 알려야 되고요. 네. 산신한테도 알려야 되고요. 네. 그게 지금 예를 들어 뭐 호텔이 됐든가 네. 사람이 사는 집이 됐든가 네. 결장이 됐든가 네. 그 성주신한테도 알리고 나서 네. 그런 행위를 해서 묻고 일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네. 근데 이제 주인이 그렇게 무속인을 불러서 했으면 무속인이 그런 행위를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자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이한 제보 내용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저분은 좀 전에 그런 경우에는 맥을 끊어내는 쇠말뚝과는 달리 흙과 돌의 성질이 있는 콘크리트 재질의 하수도관은 액막이용으로 세워서 묻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줬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훨씬 더 내용물을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기둥이었다 그러면 더 작고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이라고 하는 건 더 부피가 커졌잖아요. 그럼 작업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네. 굳이 관을 한 이유는 안에 내용물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물을 넣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른 땅 그냥 땅에서 들어오는 뭐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보호용기로서 관을 썼던 것으로 저는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관 안에 들어있는 콘크리트 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용도가 네. 뭘 의도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관을 묶기 위해서 그 관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방금 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통 오방시는 다이아몬드 방향이든지 그 특정한 그 이렇게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서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제각각으로 불특정하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매설된 것을 이분은 간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간방이 혹시 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비껴서 친다 그래서 간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분 엇갈려서. 근데, 예, 엇갈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하면은 그 사이를, 그러니까 동남쪽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 한 5시 방향, 4시 방향 정도를 네네. 이제 그 간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동북쪽을 간방이라고 원래 예, 이렇게 그, 하죠. 예, 동남쪽도 간방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예, 이제 동북쪽. 그 이제 정북 그러면 이제 딱 그 네, 90도를 예. 딱 봤을 때를 하는데 저분 말씀을 보자면은 정으로 맞대서 정면으로 맞대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비껴서 친다라는 의미로 정방인 것 같다라는 이제 의미로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수가 아닌 약간의 편법인 그리고 이제 변칙적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변칙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속인이 직접 방문해서 맥에 따라 짚어준 곳에 묻는 것이 간방이거든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렇다 보면 이
현장에 묻은 이 하수도관을 도구로 한 이 감방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속인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지세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조목조목 어디라고 지정을 해줘야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스님이 오실 때 누군가가 다녀갔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다녀가서 볼 수도 있겠고, 네. 어느 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네. 그분은 뭐, 커튼만 열면 보이던데요, 뭐. 그런가요? 그랬을 예. 수도 있고. 네, 예, 예. 그렇다면, 누군가가 육군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도구로 해서 미신적 구조물을 매설하고 그 안에 무엇인가 내용물을 채웠다고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과연 감방을 놓는 공사를 감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천공일까요? 건진법사일까요? 아니면 백재권 교수일까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또 다른 복수의 인물들일까요? 육군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간조와 함께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함께 천공이 방문했었다고 하는 국정 논란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장소인데, 만일 저 당시 저들 중에 한 명이 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었다면 감방 매설 프로젝트는 그분의 작품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누가 방문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의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만일 대통령실 앞에 육군 서울사무소 정원 경사면에 묻힌 이 액막이용 감방들이 그 용도가 맞다면 무슨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서 탈락한 그 육군 서울사무소 앞에 그 감방을 매설해 놓았을까요? 설령 액막이용 감방이 대통령실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왜 대통령실 이전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2023년 3월에 들어서야 허겁지겁 이 감방을 매설했냐는 것입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저희 취재진은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말부터 2023년 봄까지 참사 규명 촉구 집회에 유족단체는 물론 수백 개의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수천 명의 집회 인원이 녹사평역에 집결해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농성장이 설치된 녹사평역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2022년 12월 말부터 2023년 봄까지 참사 규명 촉구 집회에 유족단체는 물론이고 수백 개의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시의대원들이 수천 명으로 불어나가지고 녹사평역에 직결해서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만약 이때 시의대가 수만 명으로 불어나게 된다면 한남동 관저는 물론 대통령 청사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저희는 그때 당시도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성장이 설치된 녹사평역은 윤 대통령의 출퇴근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성장 집회 인원들이 수천 명에 달하면 한강 쪽 서빙고로까지 차단당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통령 내외의 안전 때문에 대통령실 청사를 역내에 있는 육군 서울 사무소로 옮기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해보고 있는 거죠. 육군 서울 사무소는 대통령 관저 후보지 물망에도 올랐던 친근한 장소였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시위 때문에 관저를 한남동에서 그곳 서울 육군 사무소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저와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와 배경에는 청공의 미신적 논리가 작동되었음을 누차 증명해 왔습니다. 만일 윤석열 당선자가 청공의 말을 거부하고 청와대로 들어갔더라면 용산 참사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당시 윤석열 정권이 가장 신경을 쓰면서 두려워한 것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그리고 이태원역, 녹사평역, 용산 일대 등지에서 분노하고 있던 시위대들의 증가로 대통령의 출퇴근조차 힘들게 되거나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청와대를 안 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미신의 개입으로 인해서 집권 초기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대통령의 안위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결국 대통령 부부는 미신과 사이비 무속인들의 의전해 왔다는 것이 이번 오방신 매설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대통령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혹은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미신적인 시스템이 어김없이 작동했다는 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저희는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대통령 부부는 미신에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사이비 무속인들과 결별하고 단절해서 남은 임기를 보다 더 공공성, 전문성, 개방성, 투명성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번 매설공사는 대체 누가 은밀하게 주도했고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시행했는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은 정확히 답해줘야 합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대통령실의 해당 공사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 문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장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하수관 매설을 주도한 업체와 임무들의 제보도 받습니다. 며칠 후인 4월 6일에는 저희 서울의 소리는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건축 토목 전문가들 또 역사학자들을 모시고 대통령실이 자행한 오방신 매설과 관련된 2부 방송을 후속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진우 스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